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오늘은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돈 버는 방법은 저도 잘 몰라요. 그거 알면 제가 이러고 삽니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취미생사 시절에 월급 170만 원 받으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저금을 했거든요. 170만 원이라는 그런 박봉에도 그게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거 진짜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알뜰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노하우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흙수저가 아닌 분들. 결혼하실 때 집에서 작은 아파트 정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펑펑 쓰시면 됩니다. 뭘 아끼기를.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흙수저인데 가장인 분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이 지탱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조언을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고 그냥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시라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뭐 알바나 투잡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취미생사였을 때, 동기 중에서 알바한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일요일, 토요일 늦게까지 하는 치과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알바를 뛰는 거예요. 왜냐면 시급이 1.5배 정도 되니까, 원장님들 가운데는 이제 대출, 압박이 많으신 분들은 뭐 주말에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흙수저인데 자취하는 사람. 자취하면 돈을 못 모아요. 다시 집에 기어들어가거나 아니면 알바 하시든가. 저 우리 동네에 굽네치킨 있는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여성 라이더분도 계시더라고요. 월급이 적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배달 알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꼈으면은 소비가 위축돼서 경제가 잘 돌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님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님이 안 써도 다른 분들 다 쓰세요. 쓰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은 뭐 여유 있지 않은 이상 돈을 이렇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000만 원씩 모아도 10년 돼도 20년 돼도 집못 사는 거 아시죠? 그냥 집은 못 사는 걸로 하고 영원히 못 사는 걸로 생각하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다 쓰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직장 다닐 때는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이 직장이 나를 영원히 고용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님을 헌신작처럼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에 재도전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든가, 기술을 배우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든가. 제가 말한 이런 플랜 B들은 모두 돈이 듭니다. 돈을 안 모으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돈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불만이 많아서 내가 진짜 한 달은 쉬고 싶다.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땡전 한푼 없는 찐따보다는 1,000만 원이라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다시 제가 취미생사였던 시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하던 곳은 경기도 변두리였고 동기보다는 훨씬 덜 받았어요. 비교해보니까 제가 제일 적게 받은 것 같아요. 170만 원이면 현재 1년차 취미생사, 그러니까 신입 취미생사가 받는 돈보다 적어요. 5년? 6년 됐나? 그 정도 옛날 일이라서 뭐 시세가 그랬지만 요즘 1년차들은 뭐 180에서 200 사이, 그러니까 실수령으로 뭐그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적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녔던 이유는 나이 때문에 이직이 힘들었어요. 취업도 되긴 되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치과가 비교적 바쁜 곳은 아니었어요. 약간 여유가 있는 곳이었고 나이 먹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바쁜 치과는 이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1년차, 2년차 때 굉장히 바쁜 곳에서 일했는데, 돈도 적게 주면서 너무 바쁘고, 제가 거의 과로사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 소유의 집에 살았고, 식구들한테 얹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월세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집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고 좀 비굴하기도 했고 하지만 차라리 이 집안에서 비굴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9년째 사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일 때보다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출 내역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적금을 매달 90만 원씩 했어요.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청약저축을 그 옛날에 들었어야 되는데 비율이 한 80만 원 그냥 일반 저축하고 10만 원 정도는 청약저축을 들었을 것을 하고 굉장히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은 월급 타면 바로 청약저축 통장을 만드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임대주택에도 신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축의 대원칙은 적금 먼저 넣고 남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은 돈을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축으로 짱 박아놓고 나머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170만 원 받았고 적금 90만 원 빼면 80만 원 남죠. 80만 원에서 생활비를 한 25만 원 정도 매달 집에다 줬고 차비는 12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핸드폰 요금은 한 4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아이폰 이런 거 신형 이런 거 안 씁니다. 오로지 LG폰을 썼고 LG폰을 쓴 여자. 진정한 힙스터는 삼성폰이나 아이폰을 쓰지 않아요. LG폰을 써야지.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39만 원 정도? 근데 제가 블로그를 그때 해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지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굉장히 네이버에 짜치는 수익 배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뭐 4만 원? 뭐 이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만 원하고 자질구레한 몇만 원 더하면 40만 원이 되는데 40만 원은 이제 제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제 용돈. 용돈 40만 원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일주일에 10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를 주말에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이제 반반으로 나눠서 냈고 또 간식도 제가 또 사 먹었고 제가 취미생활에 드는 비용 원단이라든지 부자재 같은 것도 구입을 했어요. 데이트를 해도 제가 그 당시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3만원, 4만원 뭐 그 사이 돼요. 지금도 거의 고기는 안 먹는데 그래서 외식 비용도 그냥 그래요. 남들처럼 10만원 이상?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 10만원 정도 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장어 같은 거 먹었다 그러면 10만원 언더로 이제 나올 때가 있고 그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면 나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또 몇만원 남더라고요. 몇만원 남는 거는 또 적금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제가 플랜 B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직장 다니고 힘든 와중에 제가 국비 양장기능사 학원도 잠깐 다녔어요. 제가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막 열심히 다니지는 못했고 국비를 하면 학원비가 한 10만 원 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4년 정도 사니까 3천만 원 정도 모으게 되더라고요. 제가 1년차, 2년차 때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뭐 5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갔고 제가 그렇게 월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와중에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좀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귀찮아서 못 가요. 귀찮아서 못 가고 시간도 안 났어요. 해외여행은 못 갔고 친구는 없으니까 못 만나고 동기들은 가끔 보는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고 경조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차마 차단하지 못한 친구들이 부르는 경조사에 강제로 끌려갔을 때는 한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 정도. 제가 명품 가방이란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가방, 그 똥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니는데 가죽 가방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멜 수가 없고 이런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그때 스파워에서 14,000원인가 18,000원 주고 산 거 이제 사야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 너덜너덜한데요? 여기 지퍼 있는 데가 가방 사야 되나? 사기 싫은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지? 여기 이렇게 껍데기가 까지고 있네요. 껍데기가.
그리고 옷은 제가 빨개 벗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일했기 때문에 옷에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옷을 산다면 H&M이나 스파워, 뭐 계절 바뀔 때 이제 눈물의 똥꼬쇼 할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요, 그때. 그때 아니면 절대 사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반팔은 14,800원 이하, 그리고 상하이 뭐 긴팔이든 반팔이든 3만원 밑으로. 그리고 겨울 패딩이나 뭐 코트 이런 거는 맥시멈 7만원? 아, 저도 예쁜 옷이 뭔지 알고 뭐가 멋있고 맵신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굳이 내가 멋을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화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전혀 투자 안 하고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그냥 보습을 위해서, 온리 보습을 위해서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머리 파마나 염색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제가 항상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조금 더 길어지면 한번 오리고 오는 그런 수준으로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머리에 투자하면은 예뻐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제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쓰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미용실에 투자하는 비용은 1년에 한 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과 다닐 때 설날, 추석, 여름 휴가 때 20만 원씩 주셨는데 10만 원은 이제 집에다가 갖다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내 돈.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어요. 치과 다니기 전 다른 직장에 다녔을 때 펀드를 들었는데 봉주르 차이나인가? 차이나 펀드가 핫할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인가 넣었다가 450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 그럼 전재산 몰빵할 걸 이러는데 그거 떨어지는 거 금방이에요. 제가 훅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펀드 들지 말고 그냥 일단 적금하세요. 펀드는 여러분의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삶이 비참했을까요? 막 돈을 막 쓰고 싶은데 눈물을 머금고 아끼고 이러면 진짜 삶이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내 삶 자체가 소박한 삶이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살고, 제가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되게 구질구질하게 살지도 않거든요. 그냥 치장하는 데 돈을 좀 안 쓸 뿐이지 저는 사고 싶은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참아본 적 없고 다 샀어요. 갖고 싶은 건 다 샀어요. 근데 그게 다 대부분 저렴한 것일 뿐이고, 가방이나 화장품 이런 것에 큰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무슨 재봉틀이라든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비싼 것들을 샀어요. 저는 중국집에 가서도요, 깐시부 새우 정도는 맘껏 시켜 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짜장면도 보통 짜장 절대 안 먹고 삼선 짜장 먹습니다. 짬뽕도 삼선 짬뽕 뭐 이런 거 얼마 더 줘야지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선택해요. 마지막으로 돈 모을 때 여러분들 가장 조심할 게 있는데요. 잔악계나 모스키토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모스키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스키토라는 건 피냄새 대신에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이 모스키토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스키토들은 감정이 호소합니다. 돈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그리고 제 양심을 건드려요. 너는 착한 애잖니. 난 이렇게 힘든데 네가 꼭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네가 도와준다면 뭘뭘 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뺏으려고 악마의 속삭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돈 모은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썼다고 해. 그러니까 돈 있는 티를 내지 마요. 뭐 열심히 모았는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아, 열심히 모았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이러면 돈을 지킬 줄 모르는 것은요,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이 확실히 지켜야 돼요. 그거는 부모님이 됐을 지언정 내 몫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과 돈,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게 된 채널인데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테레비도 나오셨는데 강과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짠돌이 브이로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월급만 모아서 2억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 주식 투자를 하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분 영상을 계속 보다가 아, 진짜 찐 짠돌이다.
이건 찐이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 어떤 영상에서 회식을 하셨는데 갈비찜을 드셨대요. 근데 갈비찜 남은 양념을 쌓아가지고 집에서 다음날 이제 밥에 비벼 드시는 거 보고, 와 진짜 It's back!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2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2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2억 어디 갔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스키토에 크게 물렸습니다. 모스키토에 시게 물린 바람에 제가 돈이 무한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했어요. 진짜 적응을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생계형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꾸준히 다니셔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은 못 사더라도 내가 모은 돈만큼의 자유는 얻을 수 있거든요. 꼭 여러분 그 허튼데 돈 쓰지 마시고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또 집을 사실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